안녕하세요. 수상다니엘 촉촉수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24문제이고요.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자, 백세모로 이렇게 찾아갔어. 활로가 두개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 위험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도망갈 순 없습니다. 도망가면 흙이 잡혔어요, 그죠? 예, 이거는 장문의 모양이죠. 그래서 도망갈 순 없고요. 결국 이 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으러 가냐면요. 이렇게 단수, 자, 100이 이으면 축이죠. 이렇게 단수해서 바로 이 돌을 잡으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럼 정답이 바로 1번. 이곳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 이어도 다시 단수를 치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자, 활로는 2개입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 치면 이었을 때 잡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단수 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단수 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단수가 돼버렸어. 네, 이 돌을 잡더라도 이렇게 죽어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으로 단수를 치시고요. 백이 이어도 다시 단수를 치면 네, 이 돌이 살아가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다시 3번으로 두시면 되죠.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곳으로 둬야 되냐, 이곳으로 둬야 되냐, 답이 달라지죠. 자, 잘못 두면,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두면 백이 연결되면서, 네, 호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돌은 활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백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단수를 치고요. 백이 이었을 때 다시 단수를 쳐서 이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돌을 잡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단수 100이었을 때 다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이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돌을 잡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1번에 이렇게 두고요. 102번에 뜨더라도, 아, 이렇게 뜨셔도 되네요. 이렇게 뜨면 잡으면 되죠. 물론 이어가면 이렇게 단추면 됩니다. 2번을 뜨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모로 뒀고요. 자,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돌을 잡으려면 어디로 단추해야 됩니까? 그죠?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2번에 단추더라도 3으로 떠서 잡으시면 되겠죠. 세모로 둔 장면. 자,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활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단추쳐서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단추를 치면, 네, 2번에 단추치면 잡으면 되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걸 가끔 먹여치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 그냥 잡으러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먹여치면서 잡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번에 단추치면 102번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3을 하면 잡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유가무가입니다. 100은 언제든지 단수 칠수 있지만, 흙은 들어올 수가 없죠. 결국 흙이 죽어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수를 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100이 이었을 때. 네, 이제는 이렇게 단수쳐서 잡을 수 있죠. 네, 도망오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푸시고, 2번 했을 때 3을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돌을 이으면 이 돌이 죽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단수를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맹 죽죠? 그래서 결국 잡았는데 다시 단수를 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 돌을 단수치면 패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모로 뒀을 때는 이렇게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이어주면 쉽게 잡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백에게는 이렇게 단추쳤을 때, 단추쳤어. 이거는 흙이 이걸 잡아도, 이건 패 모양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얘는 패가 되는 게안 되고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단수 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돌이잖아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었을 때, 3호 단추쳐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됩니다. 1번. 자, 백 2번이 뜨더라도, 네, 이걸 잡으면 되죠? 이걸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모로 둔 장면.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축이죠? 단수 치면 102로 가더라도 다시 3으로 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으면 안 되죠? 이으면 활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돌이 죽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 돌을 잡더라도
다시 다음 치수 있죠. 이게 촉촉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모로 씌워서 이 돌을 장문으로 잡아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달아날 순 없어요. 달아나는 것은 잡히기 때문에 결국 이 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단수 치면 되죠?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102로 뚫때이 돌을 잡아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두었어요.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됩니다. 예,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예, 이어도 잡히니까 2로 단췄고요. 그러면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단수 치면 되는데 이렇게 모기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단수 치시면 됩니다. 단수 치면 102 이어도 다시 단췄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촉수죠. 세모로 둔 장면. 자, 요런 거는 실전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요. 이렇게 두면 보통은 많이 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바둑 배울 때 이런 장면에서는 이곳에 단수 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수 치면요, 102, 2번을 이었을 때 다시 이곳에서 단수 잡더라도 다시 단추였어. 네, 결국은 1단 치더라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이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와요, 실전에서. 그래서 정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1번이 정답이고요. 자, 할수 없이 2번은 이렇게 떴죠. 자, 그러면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바로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으로 가게 되면요. 네, 이거는 네, 이쪽에 던쳐서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던쳐서 이 돌이 위험합니다. 물론, 이렇게 먹이에 쳐서 이걸 잡을 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돌을 잡고 이렇게 요것만 따먹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다시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어갈 수 없죠. 다시 먹이에 쳐서 이 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장면에서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먼저 단수를 치면 돼요. 단수를 치면 이을 순 없죠. 결국 이렇게 뚫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은 단쳐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정답이 어딥니까? 안에서부터 이 돌하고 선수상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2번이 떴죠? 그럼 잡으면 결국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수상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쪽에서는 요 돌을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 네, 102번의 단수를 이렇게 이어도 다시 단수를 치면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응용 문제인데요. 이런 장면은 바로 이곳을 단수치면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면 102 이렇게 2를 이어도 다시 단수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찾아내면 돼요. 1번. 그럼 2번 뜨면 그냥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어디서부터 단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장면에도 바깥에 이쪽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1번 단수 치면요. 102번이어도 다시 단수를 치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 단수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제는 이거 잡아도 맨 잡으면 되죠. 그래서 뒤에 단수치면 결국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면 다시 한번 단수.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 돌이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102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이어도 다시 단수. 이렇게 수상전 하면 결국 다음 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입니까? 이곳을 단수 치면 돼요. 이렇게 단수 1번. 자, 2번 하더라도 다시 단수 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촉촉수죠. 이렇게 3번으로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돌끼리 수상전을 해야 됩니다. 이 돌하고 바로 이 돌이 중요한 돌이 되죠. 이곳부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단수를 쳐버리면 이어주면 좋겠지만 틀렸죠?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102 이렇게 이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단수를 쳐버립니다. 자, 이돌두 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곤란하겠죠? 이런 경우 바로 이것부터 단수를 치시면 돼요. 단수치면 100은 어쩔 수 없이 이 따먹어야 되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더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잡겠지만 이제 이렇게 잡으시죠. 그러면 내가 활로가 한수 빠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바로 네,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뭐 이것부터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단수. 자, 2번 할때 다시 한번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런 모양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있어도 이 돌부터 단수를 치셔야 돼요. 여기 단수를 치면 100이 이으면 그때 이곳에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실전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두시면 됩니다.
이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돌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도 단수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단수 치면, 자, 백이 이쪽 옷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먹이 치는 수법이 있죠? 이렇게 단수 쳤어. 이돌이 도망가더라도, 이돌이 잡았더라도, 결국은 수상전에서는 이길 수 있겠죠.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의 단수. 이렇게 잡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촉촉수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